아, 왜 또 그러세요? 아, 자초지정이 어찌됐건 그거 한다고 꽤 들떠 있었는데 이제 정리됐다니까 또 마음이 안쓰러워서 그러지. 좀 만났으면 위로라도 해주지 그랬어. 위로는 무슨 위로예요.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고 제가 한마디 좀 했어요. 걔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. 안 그러면 끝이 없어. 뭐 하긴 또 말하면 뭐예요. 무슨 말을 해도 자기 무시하는 걸로 듣고 그냥 한번 듣는 법이 없어요. 이렇게 황당한 일 저지르는 거 볼 때도 그래요. 내가 안 그래도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. 정의민들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. 오죽하면 노래까지 하겠다고 나섰을 때는. 엄마, 이것도 제 탓이에요? 아이고 이 녀석아. 너야말로 한마디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으면서. 엄마, 저희들 일 신경 끄세요. 저희들 일 제가 알아서 할게요. 그래, 알았다. 신경 끄마. 너희들 인생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아봐. 여보는? 저녁 먹고 들어왔대요. 뭔 저녁을 벌써 먹어? 가 내려와서 한술 뒀더라고. 저녁 먹었다잖아요. 그냥 냅두세요. 야, 너는 동생이 돼서 오라버니 울적우다는데 이런 모들 망정. 아유, 아빠 알고 보면 안 우울한 사람 없거든요. 누가 오빠 보고 이혼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. 어허? 제 말이 뭐 틀렸어요? 그만해라, 연우. 아유,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어요. 남편 얼굴에 먹칠해도 유분수지. 허구만한 일 중에 하필이면 노래, 하필이면 가수냐? 태호가 우울할 만도 해요. 아유, 그 얘기는 관둬요. 다 정리하고 이제 관뒀대요. 정말요? 그래, 그렇다는구나. 어, 이제 제정신 돌아오는구만. 이제. 그렇게 야멸차게 얘기 좀 하지 말아요. 걔들 오죽하면은, 응? 아니, 그래요, 아빠. 정님이 학교 다닐 때 노래 웬만큼 했었어요. 합창단도 하고 나름 꽤 불렀어요. 야, 그렇게 잘 불렀는데 방송에 나가서 죽을 쓰냐? 맞아요. 솔직히 가수 하실 만큼은 아니더라 뭐. 오빠가 가수 한단 모를까. 야, 내가 무슨 가수를. 아, 왜? 오빠 노래 잘하잖아. 내가 무슨. 겸손하게 왜 그래, 노래 잘 부르면서. 그쵸, 형님? 아, 진짜 깬다 깨. 여기서 강우 노래가 왜 나와? 어? 형님 혹시 그분하고 싸우셨어요? 어? 말씀하실 때마다 신경질 내니까 솔직히 좀 눈치 보여요. 어머, 아, 내가 언제? 새 얘기 말이 맞지 뭘. 너 요즘 왜 그래? 엄마, 제가 뭘요? 어? 그죠, 어머니? 그 여자가 변하라고 하니까 부모도 직업도 다 내팽개치고 변했어요. 그 여자가 원하니까, 그 여자 준이 엄마가 원하니까 소식껏 훌륭하게 사는 사람으로 변했어요. 하지만 나는 경훈 씨한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없어요. 저녁 먹었어요? 네. 소화도 시킬 겸 산책이나 할까요? 좀 나올래요? 아니요. 저 수업 준비할 게 산더미예요. 시간 없어요. 아직도 화났어요? 내가 언제 화가 나요? 화 안 났어요. 에이, 화 났는데요 뭘. 화 안 났다니까요? 연우 씨 화나면 난 하늘이 무너져요. 화내지 말고 나와요. 좀 걷자고요. 걷는 거 싫다고요. 걷는 것도 싫고 닭발도 싫고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. 연아 씨. 괜찮다니까요?
나는 그냥 계속 속물로 살아갈 테니까 경호 씨는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열심히 닭발 먹으면서 열심히 걸어다니면서 사세요. 연아 씨. 그래도 헤어지자고 안 할 테니까 그래도 좋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. 여보, 여보. 네, 네. 아, 고함 좀 지르지 마세요. 아, 경훈이 데리고 들어간다니까요. 경훈이 마음 돌렸어요. 진짜라니까요. 걱정 마세요. 아, 아,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. 제발 걱정 마세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이고, 참나. 맘 돌리긴 뭘 돌려요? 그럼 뭐라 그래? 아우, 아유, 아우, 혈압올라. 엄마,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. 경훈이 절대로 마음 안 바꾼다고. 여기서 그대로 자기 일 하면서 살겠다, 그런다. 이렇게 해. 네 아버지 성격 몰라서 그러니? 나 공항에서 도로 비행기 태워질 거다. 엄마 아직도 경훈이가 엄마 뜻대로 살아줄 거라고 믿는 거야? 반쯤 넘어왔잖아. 끝끝내 안 넘어오면. 남잔 여자하기 나름이야. 왜 안 넘어와? 이젠 시간 문제야. 엄마, 경훈이 꼭 데리고 가야 돼? 내가 보기엔 지금 사는 거 보기 좋아. 보기 좋긴 뭐가 보기 좋아? 그 꼴을 하고 사는 게 뭐가 좋아? 너 지금 나 놀리니? 그 꼴은 무슨 그 꼴이야. 내가 보니까 경훈이 엄마한테 반항하려고 저러고 사는 거 아니야. 자기가 좋아서 저러고 사는 거지. 경훈이 이제 애 아니다. 엄마 맘대로 다 되던 그런 애 아니라고. 그게 다 그 기집애 때문이야. 누구? 지금 준이 엄마 말하는 거야? 그래. 나쁜 년. 죽었는데도 용서가 안 돼. 내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놔? 솔직히 좋은 쪽으로 바꿔놨지 뭘 그래. 훌륭해졌더라, 경훈이. 뭐라고? 너 지금 누구 편이야? 나 준이 엄마 안 싫어했어. 그것까지 엄마 편 들으라고 강요하지 마. 뭐야? 아휴, 진짜. 아휴. 아. 이쁘다, 이쁘다고? 오빠 그만 좀 봐. 동영상 다 닳겠다. 우리 복댕이 어? 어쩜 이렇게도 이쁘게 생겼냐. 나야 오빠 승진할 것 같다. 뭐? 아, 그런 얘기 왜 이제 하는 거야? 아직 결정된 거 아니라서. 응? 매니저님이 간두셔서 내가 중간 매니저로 올라갔어. 조만간 정규직 될 것 같기도 해. 정말이야? 응, 정규직만 되면 월급도 한 2, 30만 원 더 받고 보험 혜택도 된다. 어, 파티해야겠다. 파티? 어, 이렇게 좋은 소식을 그냥 넘길 순 없잖아. 아니, 아직 결정된 거 아니라니까. 에이, 결정 난 거나 마찬가지지. 다혜야. 아버님, 어머님, 오빠 승진했어요. 승진했어. 아직 아니라니까. 아직 아니야, 다혜야. 나중에 결정되면 그때 말씀드리자고.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좀. 어? 오빠가 이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야.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가만히 있단 말이야? 어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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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선물 보내셨어요?